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뉴욕에서 열린 10월 애플 이벤트 이후 역시 모든 관심은 아이패드로 쏠리고 있는데요. 맥미니와 맥북 에어 자체의 수요가 크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이번 아이패드 프로가 많은 부분 변하면서 더욱 관심이 편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맥북 에어는 제 용도에 맞지 않고 맥미니는 시놀로지 애플 TV 조합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아이패드 프로만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많이 보셨을 테니까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다섯 가지 변화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바로 이번 아이패드가 비싼지 싼지 적정 가격을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방향성이 아이폰과는 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죠? 아이폰 5까지 사이드를 반듯한 박스같이 유지를 하다가 아이폰 6 이후 곡면으로 바꿨는데요. 아이패드는 반대로 이번에 사이드를 깎아버렸습니다. 그립 가면은 둥근 모양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아이패드는 한 손에 들어가는 기기가 아니니까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번에 베젤을 상당히 많이 줄였잖아요. 배터리를 제품 사이드 부분 끝까지 채워넣기 위해서 일정한 두께로 사이드까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께가 말도 안 되게 5.9mm로 줄어들었습니다. 언뜻 봐도 거의 디스플레이 패널만 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보면 더 충격적일 것 같아요. 아이폰 XS 사야 되는지 영상 보셨나요? 이제 아이폰에서도 홈 버튼을 좀 놓아주자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이패드도 올해 홈 버튼을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패드에서는 지문보다 얼굴 인식이 여러모로 활용 시나리오상 자연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더 많아서 저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드디어 애플에서 첫 iOS USB Type-C 디바이스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패드의 카메라나 모니터, 그 외 입력 장치 등 연결성이 엄청 좋아졌어요. 개인적으로는 모니터랑 듀얼로 연결을 해서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을 와콤처럼 입력 장치로 쓰고 포토샵이나 드로잉 툴, 그리고 영상 편집까지도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진짜 얼른 써보고 싶어요. 애플 펜슬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동글동글 예쁘기는 했는데 이리저리 굴러다녀서 조금 귀찮았거든요. 이제 스테들러 연필처럼 각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해졌고 이전에 부채 손잡이처럼 아이패드에 연결하던 방식이 마그네틱 기반으로 사이드에 부착이 가능해져서 훨씬 보기도 좋고 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펜 쪽 바로 위에 터치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자주 쓰는 기능을 넣어서 사용하기에 편해 보입니다.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인데 애플이 아이패드에서도 헤드폰 잭을 가져가 버렸어요. 태블릿에서 헤드폰 모듈을 넣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은데 두께를 줄이면서 과감하게 빼버린 것 같습니다. 아이폰보다 유달리 아쉬운 게 아이패드는 애플에서 생산성 도구로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영상 편집이나 음악 믹싱에서 헤드폰 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진짜 좀 아쉬워요. 제가 꼽은 다섯 가지의 큰 변화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어서 꼭 같이 보고 싶었던 게 가격에 관한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번 아이패드 리뉴얼을 반가워하면서도 가격에 대해서는 너무 비싸다, 애플 프리미엄이 너무 세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이전 모델 대비 가격이 얼마나 올랐다, 혹은 기구 설계나 소프트웨어 개발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비용은 다 빼버리고 재료비랑 부품값이 얼마밖에 안 된다 이런 기사들로 그냥 비싼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좀 떼쓰는 것밖에 안 될 것 같고요. 각자가 지불할 의향에 따라서 적정 가격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게 구매 결정에도 영향을 주겠죠? 기준 모델은 아이패드 11인치 256기가 셀룰러 모델과 애플 펜슬 그리고 스마트 키보드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먼저 아이패드부터 볼까요? 첫 번째로 디자인. 새롭게 박시하게 바뀐 사이드와 5.9mm의 얇은 두께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지불할 의향이 있을까요? 솔직히 태블릿은 아무래도 이동성을 기본으로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뭐 중요한 요소기는 하죠. 근데 지금 디자인이 이전 모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한다면 한 5만원 이상은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6만원만 돼도 아 그냥 조금 무거워도 들고 다녀야지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중에서 아주 얇아진 베젤. 저는 이거는 진짜 엄청 좋아요. 같은 크기를 유지하면서 디스플레이 크기를 더 키우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전 모델에서 베젤을 줄이고 디스플레이를 채우는 옵션이 있었다면 저는 한 7만원은 더 냈을 것 같습니다. 7만원? 8만원?
7만원.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 중에서 LCD 패널.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이전에도 120Hz 주사율을 지원을 하고 색감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서 이건 저한테는 가치가 없어요. 빵원. 네 번째는 홈버튼 대신 페이스 아이디. 아이폰은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아이패드는 페이스 아이디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거치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로 이미 페이스 아이디 인식이 가능하고 또 가로, 세로 모두 지원도 하니까요. 게다가 애니모지까지. 이거 저는 한 5만원 정도는 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USB 타입C. 저는 이게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패드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을 여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 아이패드에 이거 10만원에 넣어줄 수 있다고 해도 넣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집에 너무 많이 라이트닝 케이블이 있으니까 한 8만원? 8만원 정도면 고민 없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에서 마지막으로 헤드폰 잭이 없어진 점.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에어팟이 좋다고는 해도 화이트 노이즈도 있고 또 영상 편집을 할 때는 살짝 싱크가 안 맞는 경우도 생겨서 저는 이게 엄청 아쉬워요. 얘 때문에 USB-C2 헤드폰 잭도 사야 되고 그러면 또 외부 연결하기도 불편해지고 이거는 저 마이너스 10만원입니다. 이렇게 아이패드는 끝이 났고요. 펜슬을 한번 볼게요. 각지게 바뀐 디자인. 이거는 오래 쓰기에 이게 더 자연스럽고 편할 것 같아요. 한 2만원? 2만원 더 비싼 옵션이 있었으면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랑 연결하는 방법. 이거는 솔직히 이전 애플 펜슬이 거의 하자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더 안정적이고 휴대하기도 좋아졌으니까 3만원은 더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마트 키보드 커버. 각도 조절도 되고 또 버튼 방식도 좀 바뀌고 한 점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크게 지불 의향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전 모델이랑 호환이 된다고 하면 그냥 쓸 정도인 것 같고 다만 이번 스마트 키보드 커버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전, 후면 모두 보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후면 실리콘 커버를 9만원 가까이 주고 제가 구입해서 별도로 썼었는데 이제 스마트 키보드 커버만 사도 후면까지 보호가 되니까 이거는 한 5만원? 5만원 정도까지 추가 지불 의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전 아이패드 10.5인치에서 이번에 새롭게 11인치로 리뉴얼 되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이 토탈 25만원이네요. 현재 아이패드 10.5인치와 11인치를 애플 펜슬 그리고 키보드 조합까지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늘어나는 금액이 29만원이니까 제 기준으로는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이전 모델 대비 4만원 정도의 가격 거품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불 의향에 따라 가격을 책정해보는 건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이 나오거나 할 경우는 좀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다행히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우리가 아이폰이든 아니면 다른 스마트폰이든 이미 경험했던 기능들이 바뀐 거라서 정확히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칩셋 같은 경우도 넣어야 되지 않냐고 할 수도 있는데 원래부터도 성능은 좀 만족스럽기도 했고 또 칩셋 같은 거는 매년 그냥 성능 향상은 해준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는 빼고 제가 중요한 것만 추려서 가격을 매겨봤어요. 오늘 제가 평가한 기준들은 디스크립션에 적어둘 테니까 커멘트에 여러분들도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가격란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불 가치를 항목별로 적어보세요.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이 옵션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또 넣으면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나씩 완성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패드 프로의 가격 알려주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질문으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별로 안 비싸니까 출시가 되면 아이패드 프로 얼른 사서 핸즈온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